이텀 돌아가는 거, 이거 나만 그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거 자연스러운 겁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발등이 이 안쪽이 더 높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틀어지는 거니까, 뭐 조금 틀어지는 거는 뭐 그냥 그대로 신으셔도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신발 꽈끈하게 되면은 틀어지는 거좀 덜하고요. 좀 느슨하게 묶을수록 많이 틀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틀어졌을 때는 그냥 신어도 문제 없고요. 근데 많이 틀어졌을 경우에는 보기에도 조금 안 좋고, 그 상태로 오래 신게 되면은 신발 자체가 텅이 그렇게 변형이 오기도 합니다. 이건 보통의 이제 신발끈 묶는 방법으로 묶은 거고요. 텅이 이렇게 돌아간 상태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방법으로 묶은 건데 끈이 돌아가 있지 않습니다. 보신 영상 원본은 2분 44초짜리고요. 자른 거 없이 그냥 빠르게만 편집한 겁니다. 영상 보신 구독자분들 중에 생각보다 텅 금방 틀어지는데?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영상에서처럼 평소에 저렇게 호들갑스럽게 움직이진 않겠지만은 그래도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빠른 시간에 텅이 틀어진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 잠시 후에 이제 붙여놓겠지만은, 그 방법 역시도 뭐 지금 보여드린 영상이 좀 짧아서 짧은 시간에는 안 틀어지고 좀 오래 신으면 틀어지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X자 형태로 끈을 만들어서 텅을 끼운 거라서, 이 마지막 이 매듭 부분, 이 부분이 뭐 느슨해진다든가 풀어진다든가 아니면 끈 자체가 좀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처음에 묶은 그 상태로 유지가 될 겁니다. 이전에 리뷰했었던 몇 가지 끈 묶는 방법, 그리고 오늘 알려드리는 이 방법 포함해서 모두 다른 데서는 볼수 없는 방법일 겁니다. 구독하신 분들 구독한 보람 느끼실 수 있게 간혹 이렇게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정보 알려드릴 거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턱 약간 틀어진 상태로 신는 거는 뭐 크게 문제 없지만, 유난히 좀 많이 틀어졌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올려드리는 방법 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분명 될 겁니다. 먼저 바깥쪽 끈 먼저 하신다고 생각하시고요. 보통은 이런 형태로 끈을 묶을 텐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바깥쪽으로 바로 빼십시오. 그리고 안쪽 역시도 똑같이 했을 때도 텅이 돌아가지는 않는데, 이랬을 때 텅이 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쪽 끈으로 바깥쪽 끈을 잡아서 X자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그럼 X자 사이에 텅이 껴있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텅이 돌아갈 일은 없을 겁니다. 여기서 바로 마무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구멍 하나 더 끼워서 마무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개인 취향이니까요.